오늘의 수익 비타민, 여러분 몸에 꼭 필요한 비타민 같은 수행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미나 아나운서랑 수행 자세에 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특히 아마추어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그 부분을 좀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네, 저도 오해를 항상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이 뭐 헤드업도 그렇고요. 딱 고정하고 연습했는데 알고 보면 살짝 가는 게 맞다고 하는 분도 있고 네. 또 오른발도 끝까지 붙이라고 했는데 알고 보면 들면서 자연스럽게 떼야 된다고도 하고 그렇죠. 이 부분이 사실 그 사람한테 맞게끔 고쳐주면서 하는 이야기인데 이론의 정석이라고 또 믿게 되면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물론 골퍼분들 모든 스윙이 다 다르잖아요. 뭐 초보자뿐만 아니고 중상급자 골퍼들이 스윙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해답은 달라지지만 그래도 처음부터 기본기를 조금 점검을 하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그 기본기에 대한 오해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요즘에 그 기본기 중에 테이크백이 네. 헷갈려요. 테이크웨이. 특히 많은 분들이 제일 오해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어요. 네, 바로 테이크웨이는 꼭 똑바로 빼야 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엄청 중요하게 생각해서 네. 이 얼라인먼트 스틱을 네? 놓고 이렇게까지 빼긴 하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길을 잃어서 지금 여기서 멈춘 상태입니다. 네, 그거 오늘 제가 기준을 잡아서 짚어드릴게요. 네. 과연 그 똑바로가 맞을지. 네, 자 어드레스 한번 해보세요. 그렇죠. 이 지금 일반 셋업을 쓰신 거잖아요. 자, 제가 클럽 토 앞에 스틱을 하나 놓고요. 옆에서 봤을 때 그립 끝에다가 스틱을 그대로 놔주세요. 자 여기서 지금 미나 아나운서는 이거를 일자로 스틱을 갔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네, 저는 이렇게 가야 한다. 얘가 이 헤드가 이렇게 튀어나오기도 했어가지고 네. 코 부분은 안쪽으로 들어오고 네. 손도 이 라인을 가는 것까지 이렇게는 꼭 지키고 있어요. 네, 맞아요. 사실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클럽 헤드 페이스의 방향을 체크를 못하고 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제가 여기서 주의할 점, 같이 고려할 점을 제가 한번 체크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 네. 자, 어드레스를 잡고 그립을 잡을 때 자, 이렇게 일자로 빼야 한다고 해서 스틱 따라 클럽 헤드가 쭉 가야 된다고 하면 지금 보면 어때요? 클럽 페이스가? 클럽 페이스가요? 네, 클럽 기울게 페이스. 되죠. 그쵸. 그리고 티의 방향도 기울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서 어깨에도 많이 떨어지게 되죠. 네. 그래서 이 똑바로 빼는 거에만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이렇게 클럽이 다치게 됐는데요. 자, 제가 이 티의 방향을 보시면요. 계속해서 돌아왔어요. 위를 향하고 있죠. 네. 그렇죠. 자, 제가 다시 비교해 드리면 이렇게 일자와 빠질 때와 돌았을 때 그 페이스면은 잘 안 보이는데 네. 티의 모양이 바뀌니까 네. 눈으로 확인하기가 쉽네요. 네. 사실 그리고 이 앞에 클럽 헤드 앞에 토의 부분을 봐도요. 자. 일자가 아니고 옆으로 나왔어요. 그려지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저의 손은 몸과 같이 똑바로 빠지지만요. 어때요? 이 스틱보다 계속 일자로 빠지는 게 아닌 안으로 들어오는 느낌이 되게 되죠. 네. 여기서 중요한 부분 바로 이 손의 위치.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똑바로 빼야 한다고 해서 계속해서 바닥을 향하는 게 아닌 오히려 라운드 안으로 열리는 느낌이 맞습니다. 그럼 왜 처음엔 똑바로 빼라고 한 건가요? 자, 이 헤드가 놓인 상태에서 거의 일자로 빠지는 구간은 본인의 발 한 뺨 정도까지밖에 안 돼요. 아, 거기서는 일자로 가는 그렇죠. 게 맞고 이 구간까지는 우리가 일자로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구간이 지나면 우리 어깨와 팔 그리고 클럽을 잡고 있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그럼 어깨를 따라 돌게 되면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 한번 어드레스 한번 서주시겠어요? 네. 자, 어드레스 한번 서주시면 제가 이렇게 클럽을 놓을 거예요. 자, 여기 상태에서 테이크웨이를 한번 해보시겠어요? 일자는 한 발 정도만 빼고 왼쪽으로. 그렇죠. 자, 여기서 주의할 점 제가 지금 이 클럽이 자, 다시 한번 내려봅세요. 이 안쪽으로 들어오는 게 맞는 거죠? 네, 확실히 이 안에서 움직이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 간격을 벗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아까처럼 똑바로만 빼기 위해서 빼게 되면요. 이렇게 맞겠죠. 네, 얘를 그렇죠. 맞을 것 같아요. 당연히 앞에가 맞게 되겠죠. 네,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스틱을 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안으로 들어간다는 기분이 드실 수 있지만 그렇죠. 클럽은 이 손의 그립 잡은 이 상태가 유지된 채로
노바로 가게 되면 스틱과 평행하게 되겠죠. 지금 두 손이 이 스틱 라인하고 떨어지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네. 아, 그래서 자칫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가는, 그렇죠. 이렇게 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바로 돌려. 그렇죠. 지금 너무 잘하셨어요. 이 테이크어웨이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요. 이 상황에서 아까 보시다시피 똑바로 빼게 되면 헤드도 다치게 되고 네. 그렇게 되면 다시 또 그 헤드를 열어야 하는 보상 동작이 나오게 되고 또 가파라진 스윙도 나올 수 있고 혹 안으로 돌리면서 플랫한 스윙이 나올 수도 이런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요. 테이크어웨이는 처음 잡은 그립 그대로 페이스가 스퀘어인 그대로 빼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짧게 네. 제 탑 그 모양만 한번 봐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아연 프로님이 생각할 네. 때는 탑 모양이 어떤 게 가장 좋으신가요? 시범을 한번 보여주시죠. 네. 제가 만약에 지금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레슨을 할 때 보면은요 보통 골프를 이제 막 배우시는 분들이나 상급자 분들이나 다 본인의 백스윙 크기를 모르시고 그냥 감대로만 올리고 최대한 크고 높게만 드시려고 하시는 게 문제가 있어요. 자, 테이크어웨이 여기 하프까지는요. 손과 어깨로 지금 끝났어요. 팔의 움직임으로 끝났고요. 더 이상 팔의 움직임이 없을 때 이제는 큰 근육을 이용해서 회전을 해주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 자연스러운 코킹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러면서 더 이상의 손목의 움직임은 없게 됩니다. 그러면은 본인의 이 지면과 평하게 되는 하프 스윙에 왔을 때 그 이후부터는 코일 큰 근육으로 백스윙 탑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백스윙이 다 안 된 것 같아서 손목을 꺾어서 이렇게 만들거나 일관성 없는 백스윙이 나오게 되겠죠. 네, 그래서 제가 한번 미나 아나운서의 백스윙을 체크를 해드릴까요? 네, 저는 오버스윙을 좀 지향하는 편이라 네. 좀 작게 작게 스윙을 하고 싶거든요. 네. 여기까지 하고 그렇죠. 본인의 하프스윙 딱 반 지면과 평행할 때까지 오고 자 팔의 움직임으로 할 수 있을 만큼 팔의 움직임 자 이제 더 이상 팔로 어떻게 안 돼요. 컨트롤이 안 되죠. 그럴 네. 땐 어떻게 되죠? 큰 근육을 이용해서 그렇죠. 그럼 사실 거기서 끝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조금 더 본인이 텐션이 유연성 때문에 조금 더 칠 때 스윙을 할 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이 등을 뒤로 하면서까지 오버를 한다거나 그 밸런스가 깨지면서까지는 탑을 크게 만들 필요가 없죠. 그러면 제 스윙이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일자에서 돌리고 여기까지. 그렇죠. 네. 하프에서 체크하시면 제일 좋아요. 본인이 할 수 있는 팔의 움직임에 끝이 났으면 거기서 본인이 꼬을 수 있는 코일링을 해주면 사실은 그게 백스윙 탑이 본인 끝이에요. 그 이상을 크게 만드실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그럼 이게 제 탑인가요? 그렇죠. 자 여기서 만약에 스윙할 때는 어떻게 돼요? 조금 더 반동이 생기겠죠. 당연히 네. 힘이 움직 거기서의 오버되는 거는 오버스윙이 아닌 거예요. 네. 네. 좀 이해가 되셨어요? 네. 느낌이 생긴 것 같아요. 오히려 좀 작게 해보려고 했는데 코일링도 좀 느낄 수가 있었고요. 네. 정말 그동안 오해했던 일자로 빼는 거에 대해서 오늘 완벽히 좀 이해하고 가네요. 네. 일자로 테이크업을 빼야 된다를 정확히 기준이 있지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백스윙 탑도 마찬가지로 너무 오버되는 거를 잘못 이해하고 혹시 너무 줄이려고 한 건 네. 아닌지 혹은 또 너무 넘어가게 둔 건 아닌지 체크를 해보시고 본인의 스윙에 맞게 오해를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테이크어웨이 연습법. 어드레스 후 토우라인과 그립 아래쪽에 스틱을 놓습니다. 일정 구간인 20cm 지점을 지나면 토우가 곡선을 그리듯 클럽을 보냅니다. 이상적인 백스윙 타업은 일단 하프스윙을 하고 그 이후 큰 근육을 이용해 백스윙 타업을 만듭니다.